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오늘의 첫 경기 여자부 경기였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대구시청, 컬러풀 대구와 광주도시공사의 전반전 30분의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15대 11로 넉점을 대구시청이 앞선 채 끝을 냈습니다. 전반전 주요 장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 초반 양 팀이 뭐 비슷비슷하게 경기를 펼쳤는데 일단 정규리 선수가 좀 더 이 과감함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손쉽게 이 광주도시공사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반대쪽에 있는 조선영 선수도 네.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조진선 선수도 마찬가지로 네.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정규리 선수도 뭐 중거리 슛을 시도해서 성공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면 좀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지도하시는 이제 벤치에서 감독님과 이제 코치님께서 자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면 네. 뭐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또 뭐 분명한 것은 양 팀이 이 지난 리그보다는 좀 더 이 전력을 더욱더 보강을 해서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뭐 수준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작년 경기 리그 때 모습보다도 지금 현재 네. 경기를 봤을 때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도 그렇죠. 좀 더 자신감 있고 화려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 만큼 뭐 핸드볼을 사랑하시는 뭐 많은 팬들이 더욱더 재밌게 핸드볼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제 컬러풀 대구의 김진희 선수가 네. 가장 눈에 띄는데요. 신인답지 않은 뭐 좋은 모습, 노련함과 뭐 배기, 과감함, 뭐 모든 이 삼박자를 다 갖췄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입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네. 자신감 있는 선수, 뭐 모든 팀 감독들이 욕심낼 네. 만한 선수였다는 그렇군요. 걸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전반전 이어졌고요.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후반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유 무브 위 무브 돈트 무브 무브 아웃 무브 온 밋 업 겟 투게더 무브 포워드 선 라이저스 비 워킹 선 셋 킵 그라인딩 유 레스트 유 러스트 시티 슬립 위 돈트 이프 잇츠 데어 위 파인드 잇 이즈 낫 위 윌 메이크 잇 메이크 모니어스 메이크 어 씬 모어 임포턴트리 메이크 잇 해픈 올 오리지널스 메이크 무브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광주 도시공사와 컬러풀 대구, 컬러풀 대구와 광주 도시공사의 30분의 전반전 15-11로 컬러풀 대구가 넉점을 앞선 채 끝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중반에 전반전 말미에 이 대구시청도 이 실책이 나오면서 네. 조금은 안 좋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네. 전체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은 대구시청은 아주 잘 풀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반면 패스미스라든가 이런 잦은 실책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뭐 분명히 이 팀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네.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구시청에는 김진희 선수가 5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네요. 네. 네, 이어서 최임정 선수가 3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주는 조선영 선수가 4득점으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조선영 선수가 이 전반에 약간이, 부상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조선영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옆에 있는 이제 같이 뛰어주는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만이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잠시 뒤에 후반전 경기 30분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K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네, 여기는 후반전이 시작된 SK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광주 도시공사의 후반전 첫 득점 박성훈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15-12 석점차. 일단 뭐 광주로서도 후반전 포기할 수 없는 스코어 차고요. 네. 지금 경기 후반전 시작과 더불어서 네. 지금 슛 득점을 함으로써 지금 네. 선수들의 분위기가 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정유라 선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성공을 시켰습니다. 정유라. 끝까지 수비수가 이 옆에 있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뭐 윙에서도 돌아오면서 과감하게 지금 슛을 던졌어요. 네. 조진선, 조선영, 정주리, 다시 조진선입니다. 정면에서 조선영, 조진선, 일단 쉽게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네. 광주인데요. 지금 대구시청 선수들도 수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대구 공격. 공격 기회를 놓친 광주. 빠르게 김민경. 아, 파울이 아니에요. 네. 네. 다시 속공. 광주. 조진선. 일단 빙고 잘 봤고요. 김지희. 네. 이번에는 아, 네.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지휘컬 키퍼 손에 걸리긴 하거든요. 계속. 그렇습니다. 네. 지휘 선수가 지금 선방의 기회를 가졌는데 네네. 좀 아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주인 골키퍼가 이 팔다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골키퍼로서 가장 좋은 시절 조건이 팔다리가 좀 더 길어야 된다는 아,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16-13 석점차. 최임정. 역시 뭐 아. 최임정 선수의 공격은 묵직해요. 네. 네. 본인이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 네. 오른쪽 상단을 노렸습니다. 정면에서 조선영, 조진선. 슈팅이죠? 아, 골대 맞구나. 네. 골. 대구의 공격? 대구의 공격입니다. 구혜진이, 최임정, 빈 곳. 하지만 정주리의 가로채기 본인 직접 하고 드는데요. 길게 봐야 되는데요. 김진희. 아, 네. 파울. 정민지 선수의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비 입장으로서는 네. 지금 잘, 적절한 파울로 잘 이끌어줬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정민지 선수와 이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규리. 슈팅인데요. 아, 아 네. 여기서 조선영 전반전 이어서 후반전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크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지금같이 빈 공간만, 네. 공간만 있다면 스탠드 슛을 시도해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영 선수가 수비시의 김진희 선수를 막하고 있거든요. 네. 네. 체력적인 부담을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면에서 김진희. 네. 자. 골키볼이 선언이 됐죠. 네. 17-14 석점차 계속되는 이 석점차인데 광주도시공사가 이번 공격 성공시키면 다시 두 점차가 됩니다. 아, 조선영 네, 실책이죠. 실책.
가장 안 좋은 게 실책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네. 김진희, 정민지, 다시 김진희가 정면에서. 네, 하지만 파울로 잘 끊어줬고요. 네. 광주도시공사 선수들도 지금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네네. 조금 아쉬운 실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성공시키는 김진희. 네. 넉점차 여기서 김진희가 두 선수 사이로 파고들면서 성공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조선영 최임정 선수에게 걸렸는데요. 네. 아, 네. 주의골키퍼 뭐 끝까지 볼을 쳐내긴 했는데 네. 지금 떠있는 공이라서 네. 공격과 네. 골키퍼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가르쳤어요. 박성은 네. 석공 성공시킵니다. 18대 15 박성은이 주의골키퍼 상대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리바운드 싸움인데요. 네, 두 선수 같은 팀인데요. 네. 지금 볼에 대한 네. 집착력 때문에 같은 네. 팀인지를 지금 확인을 그렇죠. 못했어요. 김민경과 김진희 뭐 좋은 모습이죠. 네. 네. 오펜스 파울. 하지만 공격 기회 다시 또 광주 도시공사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뭐 광주 도시공사의 코치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이제 홍정호 플레잉 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홍정호 플레잉 코치가 은퇴를 하면서 네. 광주 도시공사에는 이제 유석진 코치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쉬워하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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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조선영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네. 지금 이런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네. 신인으로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네.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도 레프트백이 반대쪽 라이트백보다 유은희 선수 쪽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네. 뭐 앞으로는 김진희 선수만 잘 부상 없이 잘 성장만 해준다면 이 선수가 네.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사리 촬영을 착용을 했기 때문에 김진희 선수 그런 만큼 뭐 부상 없이 잘 이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머리를 예전엔 기르지 못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선수들 여자 선수들이 머리를 좀 더 기르면서 그렇죠. 핀을 착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다 해서 지금 좀 더 핀을 빼라고 네.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상태 감독의 작전 타임 15대 19 넉점의 점수차입니다. 일단 뭐 주요 장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팀 후반전 들어서서 좋은 경기 펼쳐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오른쪽 윙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후반전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지금까지 뭐 전반전과 더불어 조선영 선수의 슈팅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뭐 대구는 전반전과 똑같은 상황이죠. 김진희 선수의 과감한 슈팅 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좀 더 전진 수비를 하면서 쓰리팩 선수가 슈팅을 던지지 못하도록 잘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장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순간순간을 즐기고 계십니다. 일단 양팀에게 있어서 1승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양팀에게 있어서
지금 1패씩을 안고 오늘 경기 두 번째 경기를 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 1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19대 15로 넉 점을 대구시청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은 19번의 김혜연 선수 투입이 되는데요. 네. 조진선. 아 여기서 정민지. 구혜진이. 잘 봤어요. 이민지. 네. 잘 만했고요. 지금 뭐 김혜진 선수도 선방 줄곧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구혜진. 19대 15. 조선영. 박상은 바운드패스 김지희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정면에서 만들어갑니다. 반대쪽인데요. 강두리. 자, 정면. 빨리 슈팅을 연결해야겠죠? 아, 여기서. 네. 오버스텝인데요. 오버스텝. 이 조선영 선수에게만 네. 이 공격이 치우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 선수한테 치중된 공격이 펼쳐지게 되면 네. 상대 선수들은 수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도 같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 여기서 선방. 네. 자 앞쪽에 다시. 지금 석공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정주리. 네. 아 여기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합니다. 정주리. 그렇습니다. 지금 정주리 선수가 본인의 찬스를 노렸는데요. 네. 이전에도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무리하게 그냥 패스로 연결을 했거든요. 지금같이 그렇죠. 본인이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과감한 플레이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골키퍼 선방. 마지막 기자의 파울. 광주는 김혜린 골키퍼. 19대 16입니다. 네, 석점차 실책이죠. 실책. 일단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광주입니다. 정주리. 먼 거리. 네. 자, 지금 뭐 호핑 치는 상황에서 앞쪽에 작은 공간의 찬스가 있었지만 네네. 대구 시청에서 그 부분에 볼로 차단을 시키면서 파울로 끊어줬죠. 네. 계속되는 광주의 공격입니다. 조진선, 조선영. 정주리 정면 슈팅. 아, 네 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는군요. 네. 조진선 선수 뭐 지금 뭐 슈팅 같은 모션이 아니라 피벗과 1대1 대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구에서 지금 그런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민지 최임정 두 점 차인데요. 자, 슈팅. 김준희. 네. 아, 여기서 김혜리 골키퍼. 지금 김진희 선수가 슈팅을 던지려고 할 때 지금 수비가 나와서 붙어주면서 네네. 자세를 흐트러주거든요. 아, 네. 뭐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좋은 모습,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김진희 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한 슈팅보다는 좀 더 돌아서 본인의 뭐 완벽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세를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패스 슈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면. 아, 여기서 네. 빗나갑니다. 19대 17. 대구시청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패스 미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청 선수들이 점수차를 더 많이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네, 실책 여기서. 때문이죠. 네, 또다시 선방.
계속해서 기회를 잡고 있는 광준대요. 조진선. 아, 네, 아, 네. 일단 다행이고요. 일단 지공을 펼칩니다. 한 박자 쉬어가는 광주입니다. 정주리. 자, 피벗. 네. 아, 여기서 일단 자, 우선 피벗이 네.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무의식 중에 짜여진 작전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지 못한 걸 아, 여기서 또 다시 막아냅니다. 네. 김혜린 골키퍼가 힘을 내는군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네. 들어서 김혜린 골키비 결정적인 찬스들을 지금 선방해주고 있어요. 네. 19대 17, 두 점을 뒤지고 있는데 일단은 광주가 계속해서 기회를 잡고 있거든요. 최소한 동점까지는 만들어야 하는 광주입니다. 정면에서 조진선, 바깥쪽 김지희. 아, 네. 라이트윙에서 재치 있게 바운드 슛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도는 네. 적었지만 자세를 낮춰서 주희 선수가 좀 더 자세를 주저앉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사이의 빈 공간을 잘 활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점 차가 되는군요. 네. 대구시청. 대구시청은 이 실책을 줄여야 되겠어요. 이민지가 정유라 안쪽으로 김진희 네, 아, 성공이죠. 네. 여기서 잡자마자 아, 네. 아, 네. 아, 수비 선수가 네. 브록을 잡고 있는 네.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슈팅을 던졌는데요. 뒤쪽에 있는 골킵은 그 빠지는 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정주리. 아, 네. 정명희 골키퍼 선방. 20대 18. 두 점차. 대구의 공격입니다. 김진희, 이민지. 아, 네. 찬스죠. 공간이 되었죠. 네. 네. 김진희, 네. 자, 지금도 다리를 한 발이라도 더 떴더라면 오버스텝이 됐을 텐데요. 네. 자, 오버스텝이 될 걸 예측을 하고 반대쪽 발로 점프를 떴거든요. 그렇군요. 조선영. 조진선. 21대 18. 정주리. 조진선, 김지희, 여의치 않죠? 네, 자, 패시브 주의가 네. 들어갔죠? 슛으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김혜연 선수 2분과 대장. 네. 자, 지금 피벗에 있는 김, 박성훈 선수를, 네. 볼과 상관없이 심하게 밀었다라는 표현을, 사인을 주고 있죠? 네, 이지영 감독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아, 한 명이 더 많은, 광주 잘 활용해야 아, 네. 되겠습니다. 정주리 심장이 네. 심장이 있기 때문에 윙에서의 슈팅이 좀 더 과격하게 느껴지죠. 네. 최임정 정민지 이민지구요. 뒤로 내준 볼. 한 명이 부족합니다. 패시브. 네. 양 팀 다 시작과 더불어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패시브 주의가 올라오고 있어요. 정유라.
최임정 주시죠. 아, 네. 네. 자, 속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아, 어이없는 네. 패스 미스. 자, 강두리 선수는 빠르게 속공을 띄었어야 되고요. 지금 네.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정주 선수가 좀 한 템포 빠른 패스가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쉽네요. 네. 중요한 대구, 시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시청 입장으로서는 선발 다행이죠. 네. 계속해서 아, 네. 아, 최인정이 역시. 네. 지금 뭐, 최인정 선수. 네. 트레이드마크죠. 지금 날라들어오면서 몸을 약간 비틀어서. 네. 수비를 따돌리면서 슈팅을 던지는 지금 오, 이 장면. 네. 뭐, 위협적입니다. 정규리. 22대 19. 자, 김혜연 선수 다시 들어왔고요. 네. 조진선 정주리 바깥쪽 강두리 네 나인크로스죠. 아, 네. 공격권 다시 컬러풀 대구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김진희 이민지 비번 아. 놓칩니다. 다 속공 때 약간 아슬아슬하거든요. 네. 지금 아, 강두리 아, 선수 네. 캐치하면서 나인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여기서도 네. 양 팀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실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네. 1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렇죠. 양 팀 다 성급한 플레이가 네. 펼쳐지고 있어요. 체력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이 선수들끼리의 이 일단은 실책이 조금씩 나왔던 양 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네. 있던 선수들이 나가면서 이제 선발을 마치는 과정에서 네. 사인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조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영. 아, 조선영 선수가 지금 페인팅 치고 패스하는 과정에서 수비 선수와 부딪혔거든요. 네. 22대 19. 지난 리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첫 경기 때보다도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은 더 적극적이고 화이팅 넘치는 네. 플레이가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조진선 정주리가 네 던져봤지만 골키퍼 선방이었고요. 오버스텝이죠. 오버스텝. 실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대구시청. 다른 이 강팀들과의 경기, 뭐 광주도시공사 이외에 이제 남은 경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를 위에서 일단 이러한 실책을 불필요한 실책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한 경기 한 경기 치를 때마다 선수들이 아주 사소한 실책들을 줄여가는 것이 게임의 흐름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네. 정준이 김지희 아, 네. 네. 정명희 선수 선방이죠. 10분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경기입니다. 22대 19. 김진희 바깥쪽 다시 이민신데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왼손 아, 네. 최임정 선수가 라이트 윙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임정 선수가 백에서 슈팅을 하다가도 정유라 선수와의 순간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네네. 자리 바꿈이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라든가 골킵은 미리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크로스 정면 바운드 패스 네 실책인데요. 놓쳤고요. 길게
네, 여기서 골키퍼이죠. 23대 19. 아, 아 네. 네, 여기서 정유라 선수죠? 정유라 재치 있게 가로챘고요. 네. 성공이 됩니다. 정유라. 잘 봤어요. 김지희. 네. 재빠르게 만의 골. 자, 정유라 선수 뭐 속공 가로채기 이어 속공 네. 슛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이죠. 한 골씩을 주고받았던 양팀 24대 20 넉점 차가 되는데요. 최임정이 정유라, 최임정, 이민지. 네, 수비선 맞고 나갔는데요. 네.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양 팀의 선수들 지칠 때가 됐죠. 네. 네. 지금 뭐 지공과 석공을 번갈아 가면서 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구혜진. 자, 한 박자 멈추면서 네. 지금 김혜린 선수 골킵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구혜진 네. 선수가 성공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정주리 들어갔죠. 네. 네. 자, 골이 인정이 됐어요. 네. 25대 21. 6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아, 광주로서도 오늘 경기 만약에 패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대구를 따라잡을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실책으로 인해서 따라잡지를 못하고 점수 차이가 조금 또 벌어지고 네. 따라붙을만 하면 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경기를 패하게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25대 21 넉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광주 조선영 먼 거리인데요. 네. 수비수 맞고 계속해서 공격권 이어갑니다. 백패스 바깥쪽 김지희 여의치 않지 다시 정면으로 네 패시 올라와 있어요. 슈치링이죠? 아, 네, 찬스 좋아요. 네, 여기서 네. 박성은 후반전도 들어와서 정주리 선수 네. 어시스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장이 있기 때문에 슈팅 네. 모션을 충분히 적극적인 자세로 취해주면 수비가 나오게 되고 그 뒤쪽에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영 감독이 일단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네. 이 정주리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수비수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구에서도 김진희 선수나 최윤정 선수가 슈팅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비 선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네. 없죠. 그와 반대로 정주리 선수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뒤쪽의 공간은 분명히 찬스가 비어 있어요. 네. 주요 장면 보시겠습니다. 전반전보다는 보다 과감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정주리 선수를 비롯해서 이 광주 도시공사가 되겠는데요. 네. 네. 이 대구시청이 이 전반전 말미도 그랬고 후반전 초반에도 조금씩 이 실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구시청이 지금 신구의 조화로서 플레이 자체는 완벽하게 네. 소화해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 실책 때문에 큰 점수로 승리를 네. 거두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일단 5분여의 시간입니다. 대구시청의 컬러풀 대구의 공격권인데요. 석점차 대구. 자, 무리하게 던져보죠. 아, 네. 수비수 손 맞고 나갔습니다.
왼쪽 김진희 최임정 선수가 있는데요. 네. 네. 자, 찬스 잘 봤어요. 아, 네. 네. 자, 지금 최임정 선수가 피벗 자리까지 가서 지금 좌우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 신장이 큰 선수가 피벗의 위치에 있게 되면 네네. 빈 찬스를 좀 더 살릴 수 있거든요. 아, 네. 한 손으로 잡고 네. 한 손으로 마무리.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팀들이 지금 한 손 패스, 한 손 캐치. 아, 네. 패스는 당연히 한 손으로 하지만 캐치도 한 손으로 하는 그렇군요. 게 지금 추세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성인 선수들한테는 한 손 캐치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하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6대 22. 3분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이민지, 다시 이민지. 네. 네. 조진선, 조선영, 김지희. 아, 네. 아, 네. 나이크로스죠. 나이크로스. 시간이 이제 정확히 3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유리해지는 컬러풀 대구가 되겠죠. 네. 네. 아, 지금 조진선 선수 어깨 네. 쪽에 부상이 있는 듯한데요. 컬러풀 대구가 내 거라 살아가고 있고요. 대구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대구의 공격입니다. 이민지, 김진희. 네. 넉점차 조진선 정면에서. 아, 선수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나와서 플레이를 네. 해야 되겠는데요. 조선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스리백에서 필요 이상의 패스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패시브 경고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공격이 또 필요하게 되네요. 조선영 정준희. 아, 네. 패시브죠. 패시브 정민지구요. 네. 네. 속공 성공시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컬러풀 대구. 자, 작지만 빠르고 재치 네. 있게 지금 실책을 바로 알아채고 속공으로 연결을 띄고 있어요. 네, 그렇죠. 7m 드로우가 성공이 됐습니다. 조선영. 네, 네, 성공이죠. 조선영의 득점. 조선영, 광충도시공사. 여기서, 네, 골키퍼를 네.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찬스죠? 네. 김진희, 네. 자, 조진선 선수가 2분간 퇴장이 주어질 거고요. 네. 자, 김진희 선수도 앞에서 1대1로 페인팅을 제끼면서 지금 조진선 선수를 뒤쪽에서 따라오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최임정 패스가 다소 낮았는데요. 네. 아, 네. 빠르게 조선영 찬스인데요. 아, 실책이죠. 강두리 선수가 미처 네. 볼을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실책이 나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영 슈팅이죠. 먼 거리. 네. 네. 길게. 아,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볼을 놓친 상황이었고요. 네. 떠 있는 공을 그냥 손으로 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길었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 끝이 나는군요. 광주 도시공사와 컬러풀 대구의 경기는 23대 29로 컬러풀 대구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일단 뭐 광주 도시공사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오늘 경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양 팀. 일단 뭐 광주 도시공사 지난해보다는 좀 더 가능성을 보여줬던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도시공사가 첫날 경기에서 오히려 좀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경기는 네. 그런 모습을 툴툴 털어버렸고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MVP는 대구 김진희 선수입니다. 네. 컬러풀 대구의 김진희 선수 역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김진희 선수 9득점이에요. 네. 네. 오늘 뭐 전체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김진희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경기 광주 도시공사와 컬러풀 대구의 경기 29대 23 6점 차 컬러풀 대구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남자부 경기 인천 도시공사와 충남체육회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 멀진 않을 거야 승리를 위한 그 순간이 흘려왔던 소중한 땀들이 말해주고 있어 남지가는 3초 Good job.